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주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투숙할 수 있는 전용 객실 상품까지 출시되고 있는데요. 다만,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도내 한 복합 리조트에서 반려견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객실 내부에는 반려견을 위한 집을 비롯해 식기와 간식, 장난감, 유모차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욕실에는 강아지 전용 샴푸 등 각종 목욕용품도 준비돼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휴가를 즐기는 이른바 패캉스가 늘면서 지난달부터 반려견과 함께 투숙할 수 있는 전용 객실이 문을 연 겁니다. 일찌감치 연말 객실이 완판될 만큼 반응은 뜨겁습니다. 작년 제주행 항공기의 반려동물 수송 건수가 두 배로 성장하였다는 것에 주목했고요.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약 70박 정도가 판매되었고, 크리스마스 연휴가 마감될 정도로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반려동물과 제주여행 계획이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반려동물과의 동반 국내 여행 목적지로는 제주가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미 반려동물과 제주여행을 경험했으며 8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는 항공기와 선박의 반려동물 전용 좌석 확대, 반려동물 동반 무료 입장 사업체 확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했을 때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카페, 관광지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장 자체를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났고.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 제주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